우와, 다 만들었다. 아, 만드느라 힘들었다. 우와, 북극곰 잘 만들었다. 그치만 어쩌면 앞으로 북극곰을 못 볼 수도 있어. 응? 왜?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많이 써서 북극곰이 살 빙하가 녹고 있거든. 그러게, 우리 교실도 전등과 에어컨을 안 끄고 콘센트도 그대로 꽂아놓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만 매일 신경 쓰는 것도 일이야. 잊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잖아. 그럼 우리 자동으로 에너지가 절약되는 스마트 에너지 절약 교실을 만들면 어떨까? 스마트 에너지 절약 교실? 와, 체육 시간이다! 우와! 야, 교실 불 안 끄고 왔다. 아, 다시 가서 끄고 가야 하나? 잠깐, 이럴 때 스마트하게 전등을 끌 수 있어. 응? 어떻게? 바로 스위치 로봇으로 자동으로 전등을 끌 수 있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끌 수 있어. 진짜 멀리서도 불을 끌 수 있네? 오, 그러면 교실 로봇을 끄지 않아도 되겠네? 오, 완전 좋다! 쩔어, 쩔어. 아, 맞다. 화장실 가야지. 응? 에어컨 켰는데 누가 문을 열어둔 거야? 시원하다. 야! 에어컨 켰는데 문 열어주면 어떡해? 어? 아, 어떻게 문을 자동으로 닫도록 할 수 없을까? 왜 없어? 불의 원리와 중력을 이용하면 교실문을 자동문으로 만들 수 있어. 교실문을 자동문으로? 먼저 불의 못 쓰는 줄넘기 기출 물음표 나사가 필요해. 먼저 물음표 나사를 문에 꽂고 문틀 양쪽에도 물음표 나사를 달아준 후 못 쓰는 줄넘기줄 고리를 만들어 문쪽 나사에 걸어. 도르래를 양쪽 물음표 나사에 걸어. 빈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물음표 나사를 달아. 그리고 아까 달아준 줄넘기줄의 고리를 만들어 페트병을 걸어주면 자동문이 완성되지. 어디? 오! 교실문이 자동문이 되었어! 이러면 문이 열려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은 없겠어! 게다가 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게다가 도르래와 중력을 사용하니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오! 완전 좋다! 쩔어, 쩔어. 아니, 에어컨 TV는 끄고 나와야지. 에이. 리모컨이. 너 뭐해? 애들이 에어컨하고 TV를 켰는데 리모컨이 안 보여서 끄지를 못해. 어떡하지? 그거 AI 스피커로 TV도 에어컨도 끌 수 있어. 뭐? AI 스피커, TV 꺼줘. TV 꺼줘. 네, 알겠어요. 뭐야? AI 스피커, 에어컨 꺼줘. 에어컨 꺼줘. 네, 알겠어요. 정말 꺼졌잖아! 핸드폰을 이용하면 밖에서도 끌 수 있어. 우와, 대박! 쩔어, 쩔어.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출장 있어서. 아, 맞다. 콘센트 켜두고 왔다. 아, 늦었는데?
아, 교실로 가지 않아도 콘센트 끌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바로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를 콘센트로 꽂고 멀티탭을 연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교실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연동하면 짠! 이렇게 멀리서도 콘센트를 끌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하면 깜빡 잊고 멀티탭을 끄지 않아도 멀리서도 끌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되겠네. 그뿐만 아니라 콘센트를 뽑지 않아 대기중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 시간별로 사용시간을 설정하면 전원도 자동으로 끌 수 있어서 절약도 되거든요. 전기 사용량도 표시되어 에너지 절약을 얼마나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오! 스마트 플러그 좋은데? 쩔어 쩔어.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어렵다면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에너지 절약 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물론 스마트 에너지 절약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죠?